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몬스터 헌터 월드라는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 게임은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 본이라는 게임입니다. 갑자기 썩소가 이제 모바일 게임 아니고 요런 게임을 하는데, 최근에 이제 여러 번 말했지만은, 요즘에 할거 진짜 없습니다. 모바일 게임 진짜. 그렇다고 이제 뭐안 올릴 수도 없고 영상을. 그래가지고,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몬스터 헌터 월드. 이 게임은 이제 플스에도 있고, 플레이스테이션 거기에도 있고, 스팀에도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스팀 버전으로 하고 있고, 저는 예전부터 몬스터 헌터 월드를 되게 열심히 한 유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요번에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 본이라고 DLC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. 완전 대규모 업데이트인데, 자, 우선은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주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해요. 이렇게 이제 맵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몬스터들이 있어요. 몬스터들. 이제 자기가 받은 퀘스트에 맞게 어떤 특정한 몬스터를 하나 잡아야 돼요. 요 초록색으로 길이 요렇게 알려주죠. 요렇게 따라가면은 요런 녀석이 있어요. 얘를 잡아야 돼요. 요 녀석을 이제 잡게 되면은 바로다가 보상 같은 거를 주는데, 일단 한번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식으로. 야이! 죽어라! 이 녀석아! 녀석아! 다 빗나가냐? 하이! 탓! 하닷! 허덧! 히딧! 하닷! 으! 차닷! 하닷! 타닷! 타다 이렇게 해서 딱 죽었어요. 뭔가 좀 굉장히 빨리 죽었는데, 이 몬스터는 이제 뭐냐면은 몬스터를 가장 처음 시작하면은 가장 처음 잡는 몬스터예요. 이 몬스터가 죽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갈무리를 해요.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몬스터 시체 이제 파밍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뭐 떴다고 이제 아이템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. 이런 식으로 이제 갈무리를 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무기와 방어구를 만들 수 있는 가공점으로 와요. 여기서 장비 생산을 하려면은 제가 방금 잡아서 얻은 그 몬스터들의 재료들로만 만들 수 있는 방어구들이 있어요. 결론은 뭐냐면은 좀더 강한 녀석들을 잡게 되면은 좀더센 방어구를 만들고 뭐 그런 식이겠죠. 무기도 마찬가지예요. 요런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고, 이 게임이 또 직업도 있어요. 있긴 있는데 무기를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. 되게 많죠? 저는 이 중에 태도를 선택했는데, 예를 들어서 태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거를 또 못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이거 다할수 있어. 그냥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겁니다. 무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냥 말 그대로 직업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고, 여기서 뭐더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퀘스트, 얼어붙은 땅의 백기사라는 건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퀘스트 출발! 제발 한 방에 깼으면 좋겠네요.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방금처럼은 쉽게 깰 수가 없습니다. 방금은 그냥 쉬운 몬스터라 빨리 죽은 거고, 보시면 알 겁니다. 와, 근데 이 게임 진짜 그래픽, 와, 이거 봐라. 이렇게 풍경 한 번씩 구경해줘야 됩니다. 이번 아이스본 들어가면서 그래픽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와우. 자, 나왔습니다.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, 아이고,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아이고, 큰일 났습니다. 왜 이렇게 어렵냐. 잠깐만. 이거 넘어갔죠? 성광! 야, 때려! 지금이야! 죽어라! 아니, 오, 이거 왜 이래? 오, 이거 빨리 벗어나. 아, 뭐야? 뭐 어디로 떨어지냐? 아, 이거 제가 예상하는데 못깰것 같네요. 왜 이렇게 어렵냐? 자, 다시 도착했고, 아,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. 바로다가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, 아, 일단 뭐야? 올라탄 다음에, 아, 뭐야? 아, 다시 올라탄 다음에, 아, 뭐야? 아, 다시 올라탄 다음에, 아, 다시 올라탄 다음에, 날려버려, 제발, 뭐야? 아, 안 박았네? 이건 망했다. 하이! 여기서 기다렸다가 성광을 터트려야겠습니다. 이 성광을 터트리게 되면은 몬스터들의 눈이 잠깐 이렇게 해롱해롱거려요. 이때 때려야겠어. 이때 빨리 때려야 되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. 아! 죽을 것 같은데요?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한대 맞으면 딱 죽을 각인데
죽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죽게 되면은 수레를 탄다고 합니다. 요거를 갖다가 지금 수레를 타버렸네요. 요거를 이제 두 번 더 하면은 이 퀘스트는 아예 끝이에요. 더 이상은 못해요.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두 번 다 죽을 것 같네요. 자, 다시 도착했습니다. 내가 이긴다 이번에는. 에잇. 아, 아니 이걸 어떻게 잡는 거야 도대체? 어? 어? 오. 에?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! 아, 제발요! 아, 그만하세요! 와, 이 토네이도 뭐야! 아이, 진짜 이거 어떡하냐? 아이고야, 나 죽겠다. 자, 나 또 죽겠다. 또 죽겠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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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남았단 말이야! 안 돼! 피 회복, 또 회복. 나 맞을 것 같아. 나 맞을 것 같아.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하닷! 허덧! 아, 아니, 어떻게 하대 때리기가 이렇게 힘드냐? 와, 으앗! 제발! 제발! 뭐야, 도망갔네요. 이렇게 몬스터가 계속 싸우는 게 아니고 도중에 한 번씩 도망가요. 저는 그러면은 그걸 또 쫓아가가지고 잡아줘야 합니다. 이번엔 말 안 하고 진짜 완전 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! 넘어졌다. 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져요, 이거. 무조건 때려, 그냥 말하지 마! 안 보여. 오! 힘둥이 잘한다! 많이 때렸어요. 오! 오호! 넘었어, 넘었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뛰지 마. 제발. 죽었어. 아, 망했다. 이거 이제 한 번 남았네요. 아, 딱 보니까 아직도 피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은데.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몬스터들의 체력이나 뭐 그런 거를 게이지 같은 걸로 안 보여줘요. 그게 뭔 말이냐면은 몬스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얘기죠. 피통이 안 보이니까. 자, 또 도착했습니다. 저기 멀리 이제 보이는데. 너! 죽어! 제발! 아! 아! 살려줌매! 때리지마! 때리지마! 오, 뭐야, 왜 지 혼자 넘어져? 야, 지금, 야, 때려! 죽어! 지금밖에 없어! 딜 타이밍이야! 오! 일어난다, 일어난다! 피해! 아, 뭐야, 피한 거 아니야? 아, 왠지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,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.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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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하지마. 아, 이거 참 난감하네요. 이거 어떻게. 어우,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내가. 너 이거 맞아! 야, 쯧! 왜 안 넘어지네? 와!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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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. 얘 지쳤나? 왜? 뭐야? 지금 올라타야 돼. 잠깐 지금이 기회야. 지금이 얼굴에. 아! 잠깐만. 왜 또 움직이냐 갑자기? 왜 또 멈췄어. 얼굴에 올라타. 얼굴에 올라탄 다음에. 아, 이거 아닌데 망했어. 잘못했어. 지금 열심히는 때려보고 있는데 얘 왜 공격을 안 해 갑자기? 왜 이러지? 또 도망갔어. 뭐야, 왜 이래. 다시 쫓아갑니다. 자, 다시 왔고 바로 싸움 들어갑니다. 일로 유인시킨 다음에. 그렇지, 마비 걸릴 줄 알았다. 제발. 오, 많이 때렸어. 아, 뭐야. 아, 망했다. 뭐야, 세력 다툼? 이게 또 지네들끼리 싸우거든요. 이거 구경 한번 해야겠다. 싸워. 제발 데미지. 그렇지. 하하. 잘한다. 니들끼리 싸워. 야, 난 뒤치기 한다. 뒤치기. 야, 이럴 때 싸워. 이럴 때 옆에서 때려줘야지. 앉아놔, 파이팅. 뭐야. 떠났네. 괜찮아, 딜
딜 많이 줬습니다. 자, 다시 여기 마비장으로 유인시킨 다음에 여기 제발 와라,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여기 오면 아까처럼 또 찌리찌리 까라치 죽어. 제발. 아, 이거 얼굴 때려야 되는데. 아, 망한 것 같은데. 어, 제발. 아! 아니,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괜찮. 어, 그렇지. 흰둥이한테 다 어그로 가고. 아,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잡을 것 같긴 한데. 뭔가 좀 야비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들은 요렇게 해야 돼요. 안 돼! 아, 진짜 안 돼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, 제발 제발. 지지지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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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안돼! 진짜 안돼! 마지막이다. 어! 회복! 어! 아 이제 포션도 없는데 큰일 났네.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만들었냐 이거를. 아 지금 성광 때문에 정신없어 합니다. 이 몬스터 녀석이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 하닷! 허바바바바밧! 어? 도망갔다. 어 다행이다. 어 이거 진짜 깨는 거 아니야? 느낌 괜찮아. 근데 이게 또 5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빨리 잡긴 해야 됩니다.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. 자 다시 이 녀석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. 이거 진짜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 제발. 지금 포션도 챙겨왔고 멀리서 그냥 이거 쏴야지. 야 이거나 먹어. 이거나 먹어. 이거나 먹어. 오 넘었어. 오 왜 혼자 난리야. 이 얼굴 가서 얼굴 가서 얼굴 때리기. 얼굴 제발. 오 딜 마이너스 핑. 안돼 잘못 썼어. 죽이지마 잘못했어. 회복. 어 다행히 살았다. 아니 이걸 어떻게 잡는 거야 도대체. 이건 말이 안돼. 얼굴에 올라타가지고 한 대 따다다다다다. 어 얘 갑자기 또 지쳐가지고. 어 뭐야 왜 이래. 어, 지친 거 아닌가? 가만히, 아. 안 돼! 아!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멀티도 있습니다. 이제 몬스터 잡는 도중에 구조 신호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멀티플레이로 바꾸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게임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. 제 퀘스트에. 그러면 이제 같이 싸우는 건데 이게 또 채팅이 있는데 만약에 게임을 못한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욕먹습니다. 그래서 제가 멀티플레이는 잘 안 해요. 자 요번에도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깰 것 같진 않지만 자 다시 또 도착했습니다. 이번엔 전투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. 사망했고 다시 도전한다! 또 사망. 다시 도전한다! 또 사망. 아 이거 진짜 도저히 못하겠네요. 아니 왜 이렇게 어렵냐? 이게 몬스터 헌터 월드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아이스본 넘어오면서 진짜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.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제가 또 너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이 영상에서 깨는 거는 못 보여주겠네요. 지금 도전하면 또 죽을 거야 아마.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. 네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죽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네요. 아마 평소에 제 유튜브를 보시던 분들은 이 영상은 왠지 안 볼 것 같습니다.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제가 한때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게임 몬스터 헌터 월드였습니다. 비비암.